남은 한 달 동안 우리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투자 전략은 지금은 저평가 우량주가 이제 실적 호재주로 나오는 주가 우선 대세일 것이고요. 테마는 지금 5,6순으로 지금 나오는 시장입니다. 그래서 테마가 조금 짧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 머리에다 염두에 두시고요. 저평가의 우량주인데 테마가 모든 종목은 항상 테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집이 하단에서 어느 정도 된 주식이면 자연스럽게 테마가 붙을 것이고요. 하다못해 M&A 테마라도 붙을 것이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테마를 붙이려면 얼마든지 그걸 펄이라고 그러는데 펄을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. 아나운서님도 잘 알다시피 시장에 이렇게 지수가 좋을 때는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올라가는데 이왕이면은 저평가의 우량주주 중에 요 근래에 같이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, 그런 종목으로 같이 하신다면 속도는 좀 빨리 날 것이고요. 크리스마스 랠리가 대본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랠리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의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도 많이 본 부분도 있고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된 시장이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크리스마스 랠리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웬만한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. 신규 투자도 좋고요.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